아침에 7시쯤에 일어나. 일어나면 씻고서 밥을 먹고 옷 입고 가방 메고 나오거든요. 수원역으로 걸어가서 열차를 타고 스튜디오로 가요. 보통 10시에서 11시쯤에 와서 6시, 7시쯤까지 작업하다가 가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를 때가 많거든요. 세월처럼 빠르게 잊혀진 이별은들에게 노트에다가 적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놔요. 매번 생각이 나는 거 아니고 떠올 때 쓰고 다시 또 보고 고치고. 음악을 여러 가지 듣고 있어요. 김동률을 되게 좋아해요. 아침에는 팝송을 듣고 있어요. 숀 멘데스. 피곤하고 힘들 때인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작업하는 걸 생각하면 그 행복할 때도 있거든요. 관심 있는 건 가을이에요. 그 여름을 벗어나서 잎사귀가 빨갛게 노랗게 물드니까 그런 게 아름다워서 좋은 것 같아요. 가을생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을날 흘러가는 시 때가 되지 않아 흐르는 가을 때가 되지 않아 흐르고 또 흐르는 한 사람의 눈물 가을날 흘러가고 싶다 가을날 흘러가고 싶다 때로는 묵뚝뚝하게 있어도 때로는 무뚝뚝하게 마음에 머물러 있어도 항상 그때처럼 항상 그때같이 그리움이 넘치는 사랑이 되지 말자 시를 쓰게 된 이유는 내가 누군지 표현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순수산 지나갈 때그 아름다움을 생각했어요. 그 시간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에요.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작업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볼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볼까, 이런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 오승식입니다. 그림 그리고 시를 쓰는 작가입니다. 연봄은 연꽃이 흩날리는 봄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열었다라는 뜻을 가진 호예요. 제가 어울리게 지었어요. 나무를 좋아하고 나무를 오래 그려왔어요. 또 판화에 관심이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처럼 따뜻한 작가가 되고 싶어요.